자, 계속해서 conversation A 화면에 좀잘안 나와서 이쪽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dance. 뭔가를 소개하고 있네요. 이것은 한국 전통 춤이다. We cannot see the dancers' faces.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Why? 왜일까? Because they wear traditional Korean masks. 그들이 착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타일들을. Some masks look happy. 어떤 타일들은 행복해 보이고, and some masks look angry. 그리고 어떤 타일들은 화가 나 보인다. Many people love this dance.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이 춤을. 자,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쵸?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소개하고 있고, 이 부분 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We cannot see the dancers' faces.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Okay. Apostrophe. Why? Why 뒤에 생략된 말 있죠? Why 뒤에 생략된 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Because they were, 뭐, they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에 대한 얘기. 묻고, why라고 묻고 바로 답을 주고 있죠. 마찬가지, 뭐 조심해야 되죠. Some masks look happy. Look 뒤에 어떤 시 오는 거. Some masks look angry. 마찬가지, look 뒤에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한국 탈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순주의죠. 이것은 한국의 전통 춤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 형용사가 명사랑 가장 가까이 붙는다 했습니다. 전통적인 춤, 한국의 춤, 트래디션이 하는 일도 댄스를 꾸며주고 한국의 이란 뜻의 코리안도 한국의 춤, 전통적인 춤. 왜 트래디셔널이 코리안을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통적인이라는 어떤 씨니까 어떤 씨가 할 일은 명사를 수식하는 일이죠.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얘가 얘를 수식해주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춤, 한국의 춤. 네. 어순 조심하시고요. 자, 뭐 여기에서 잠깐 얘기하면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자, can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I can swim 할때 can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의 can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너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할때 can은 요청의 can이었고요. 그 다음에 Can I go home? 제가 집에 갈수 있을까요? 라는 뜻의 can은 뭐였습니까? 허락이었죠. 그 중에서 이 can은 요거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바꿔 쓸수 있는 게 이게 am be able to였죠. I am able to swim이니까 not이 있으니까 요거 we cannot see 부분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we aren't 또는 뭐 we are not 이렇게 뭐 줄여도 상관없는 건 당연히 알 거고요. We are not able to see 하고 같죠. We are not able to see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자, 춤추는 사람 한 명이 아니죠. 그래서 춤추는 사람은 영어로 댄서인데 춤추는 사람들 하려니까 댄서를 복수형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댄서 얼굴들이 아니고 댄서의라는 뭐가 필요하다. 소유격이 필요하다. 소유격. 그러니까 소유격 표현할 때 이렇게 복수 이걸 보고 복수 명사의 소유격이랍니다. 복수 명사는 끝에 s로 끝나는데 우리가 소유격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의 할 때, 제인의 할게요. 제인의라는 표현할 때 제인하고 apostrophe s 이렇게 하면 요게 이 부분이 소유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복수형 같은 경우에 끝에 이미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퍼스트로피 S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S가 연달아 두번 있는 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생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 근데 이 점이 없으면 틀린 겁니다.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필요한 자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주의 조심해야 될건 바로 이 부분이죠. 댄서들이라고 복수형이니까 얼굴도 여럿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도 복수형으로 써야지. 이 자리에 만약에 그냥 단수형인 face 이렇게 있으면 틀린 겁니다. 반드시 복수형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이거 복수형인데 소유격 관련이니까 점찍은 거고요. 댄서들이 여러 명이니까 얼굴도 여러 개라서 여기도 복수명사. 댄서들의 얼굴들을 볼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y 뒤에 생략된 말은 왜 우리가 볼수 없을까니까. Why can't we see? 하고 이거 뭐 안만 길어봤자 해서 데리고 오면 될것 같으니까 목적격 them이죠. Why can't we see them? 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가 없을까? them은 the dancers' faces가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 필요하니까 they의 목적격인 them. Why can't we see the dancers' faces? 왜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걸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바로 because they wear. 자, 그요 부분만 하면 그들이 입는다, 착용한다죠. 그들이 착용한다인데 because라는 접속사가 답자 떼버리고 그들이 착용한다에서 답자 떼버리고 그들이 착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유 묻고 답하기가 여기 있는 거죠. 왜볼수 없냐? Why can't we see the dancers' faces? 했더니 because the dancers, they는 dancers 대신 맞죠. Because the dancers wear. 춤추는 사람들이 착용한다 떼버리고 착용하기 때문에 무엇을 한국의 전통적인 탈들을.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반드시 복수형 해야 되겠죠. 복수형. 복수명사의 소유격. 오케이. 그래서 어순 마찬가지 이 부분도 어순 주의해 주시고요. 국가 형용사가 명사랑 가장 가까이 붙는다. 전통적인 탈, 한국의 탈. 얘도 마스크 꾸미고 얘도 마스크를 꾸미는데 국가 형용사가 명사랑 가까이 붙어 있는다. Some masks. Some 뒤에 셀수 있는 명사니까 또 복수형 써야 되겠고 요거 몇몇 마스크들은 안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여기 두 들어있는 형태 쓰고요. 그 다음에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라 했죠. 이 자리에 절대로 happily와 같은 부사 형태가 오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마스크들은 행복한 보인다가 아니고 우리말 해석은 어떤 탈들은 행복하게 보인다로써 행복하게가 와야 될것 같아요. 행복하게는 어찌시죠?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 자리에 어떤 시 와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대신에 비동사가 와도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오는 거하고 똑같은 문법적 규칙, 어법적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they are happy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 they are happily는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부사가 오지 않도록 형용사가 오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look 그래서 이걸 보고 자꾸 선생님이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어찌 보인다. 우리말 해석은 어찌 보인다처럼 보이지만 영어로서는 이 자리에 어찌시 부사 말고 어떤시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some mess 마찬가지 angry의 뜻이 화난이란 형용사죠. 그러니까 angry하고 happy의 공통점은 둘다 형용사고 look 뒤에 어떤시 와서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춤은 한국 탈춤이죠. 한국 탈춤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오케이. 특별하게 뭐. 자, 전체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 자, 소개합니다. 이건 저 한국 전통춤이야.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dance.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탈춤이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는 표현. 두 번째 문장. We cannot see. We are not able to see the dancers' faces. 춤추는 사람들. 의 얼굴들을 볼 수가 없다. Why can't we see them? 왜 우리가 그들의 the them은 그들의 얼굴들 대신 맞죠? Why can't we see their faces? Their는 the dancers의 소유격인 거고요.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걸까? Because the dancers wear 그들이 착용한다인데 접속사 붙여서 착용하기 때문에 한국 전통 탈들을 그들이 착용하니까 여기 복수죠. 탈도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복수. Some masks look angry and some masks look happy and some masks look angry. Many people love this d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 보겠습니다. 클래스. 자, 그래서 conversation A. 처음은 첫 번째 문장은 이건 뭐예요?라고 소개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한국의 춤이에요. 한국의 전통 춤이에요. 어순주의 소개하기.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dance.
여기 어는 댄스가 명사이고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온 거죠. 형용사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명사 때문에 오는데 디스니까 뭔가 하나고 그래서 댄스 왔고 댄스 셀수 있는데 하나니까 어 있어야 되겠죠.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dance.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dance. 야, 다음 문장은 탈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수 없다. 그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들. 그래서 we cannot see the dancers' apostrophe 하시고요. faces, the dancers' faces. We cannot see the dancers' faces. 오케이. 그다음에 why can't we see them이었죠. 왜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걸까? 오케이. 그다음에 접속사. 오케이. because they were, because the dancers were. 그다음에 어순주의고 이번에 어가 필요 없죠. 이거 복수형이니까. 그래서 traditional Korean masks. Why? Because they wear traditional Korean masks.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자, 이 탈들이 어떤 표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탈들은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탈들은 화나 보인다. 뭐 뒤에 무슨 시 써야 되는 규칙. 부사 쓰면 안 되고 형용사. Some masks look happy and some masks look angry. Some masks look happy, and some masks look angry. 아, 참 참고로 이 녀석은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래서 some masks look happy and some look angry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춤을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Many people love 나오죠. A lot of people love this dance. Many people love this danc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wrap up 1. 마무리 1. 보이하고 걸의 대화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여러분들은 이때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할 거다라는 거 예상하기. Wendy,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doll? 그래서 이 인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 묻기. I think it's cute.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귀여운 것 같아.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귀엽다라는 것을. What's she wearing? 그녀가 무엇을 착용하고 있는 중이니? She's wearing a 한복. Traditional Korean clothes.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옷인,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착용하고 있는 중이야. I see. 오, 알겠어. 네 설명 들고 알겠어. Then, is this also a traditional Korean fan?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전통 한국 부채냐? Yes, you're right. 그래, 네 말이 맞아.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의견 묻기.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doll? I think 뒤에 생략된 말 아실 거고요. 이에 대한 얘기 하겠 거고요. What's she wearing? 무슨 시제라는 거. 이거 둘중 뭐냐? She's wearing a 한복. 그 다음에 이 쉼표는 일반적인 쉼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해석할 때 어떻게 쓰냐.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전통 의복인 한복을. 그래서 이 쉼표를 뭐라 그런다 했고요. 그 다음에 I see. 상대방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을 때 I see라고 대답하는 것과 I know라고 대답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 자리에 I know가 지금 오면 안 됩니다. I know라고 얘기할 때하고 I see라고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대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n. Is this also a traditional Korean fan? Okay. 그래서 이것은 또한 this is를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is this로 바꿔놨고요. 또한 역시 이런 뜻이죠. Okay. 또한 역시 이런 뜻으로 다른 단어도 있지 않나요? Okay.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이거랑 뜻은 같은데 위치가 달라지는 어떤 녀석이 있죠. 어순주의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부채. Yes, you're right. 그래, right의 다양한 뜻. 네 말이 맞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인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일단 제일 짧은 거, 이 인형 어때? How is this doll? 이 인형 어때? How is this doll?
있고요. 그 다음에 아참 그리고 What do you think of 해야 된다 있고요. What do you think of this doll? 뭐총 지금 같은 표현 한개 원래 있는 거두개 of로 바꾼 세개 했고 그 다음에 의견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는 표현 볼까요? 의견. 그래서 무엇이니 너의 의견은 What is 줄여서 What's your opinion? 그러면 전 지사 of 쓰는 거 기억하라 했고요. This doll. What's your opinion of this dol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How를 쓰는 의견 묻기 해야지 참. 그렇죠? 거의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How를 쓰는 너는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거.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때는 about밖에 안 된다 했어. About this doll. How do you feel about this doll? 오케이. 그래서 I think, I guess. I think나 I guess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겉만 드는 대시 필요하다 했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귀엽다라 는 것을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생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that을 쓸 수는 없지만 뭐가 있다? 내 의견으로는 그것은 귀엽다. 이것도 가능했죠.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라는 표현은 in my opinion이었죠. In my opinion. 쉼표. It's cute. 그 다음에 what's she wearing? 그래서 얘는 입고 있는 중인입니까? 입고 있는, 입는 것입니까?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 현재 분사. 그녀는 인형이 여자 인형인 모양이죠. 그냥 What is the doll? She는 the doll 대신 왔죠. What is the doll wearing? 그 인형.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동명사 아니고요. She's wearing 똑같고요.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The doll 대신 왔고요. The doll is wearing a 한복, traditional Korean clothes. 그녀는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이런 쉼표를 보고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라고 그런다? 동격의 쉼표를 한다 했고요. 동격의 쉼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 in 뭐 이렇게 생각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은 내 친구인 제인입니다. This is my friend. 제인 이런 식으로 이쪽은 내 친구인 제인이에요. 뭐 이거 요거랑 요거랑 위치 바꿔도 상관없고요. This is Jane, 쉼표, my friend. 그래서 뭔가에 대해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거를 추가로 설명하고 싶을 때 이런 동격을 쓰면 되죠. 왜냐하면 뭐뭐인 뭐라 하니까 뭐뭐인이라고 얘기해 줄때이 부분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준 부분이고 이게 상대방이 모를 만한 거 이런 거. 상대방이 제인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친구구나. 요거 들으면 알고 얘는 모르는 사람일 수 있죠. 마찬가지 한복을 모를 수가 있죠. 이건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어순주의해 주시고요. 국가형용사. 자, I see 하고 I know의 차이점은 I see는 상대방이 설명을 해줘서 알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여기 지금 뭐라 뭐라 설명해 주니까 네 설명 듣고 알겠어 라는 뜻이고요. I know는 나는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네가 설명해 줘도 나 이미 알고 있었거든 이런 느낌이고요. I see는 나는 알게 이것도 나 알아 이 뜻인데요. 나는 본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알아듣겠다 라는 뜻인데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을 때는 오, I see, 응, 알겠어고요. I know, 나 이미 알거든 이런 느낌으로써 이 자리에 I know가 있으면 이상한 대화가 되는 거고요. 다음 then의 1, 2, 3 중에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때 아니고 그런 다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지죠. 그녀는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을 입고 있는 중이야. 네가 설명해줘서 알겠어. 그러면 이것 또한 전통적인 한국의 부채냐. 그러면이죠. 그래서 그러면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였다? If so였습니다. If so. If so, is this also a traditional Korean fan? 어순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also가 또한 역시란 뜻이죠.
자, 또한 역시란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투죠, 투. 투를 썼을 때는 근데 투는 위치가 어디던가요?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똑같은 표현을 투를 쓴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Is this a traditional Korean fan too? 그래서 얘는 끝에 가죠. Is this a traditional Korean fan too? 이거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부채냐? 오케이. 그래서 yes it is가 생략됐죠. Yes it is a traditional Korean fan. You're right. 네 말이 옳다라는 뜻이고요. 자, right의 다양한 의미는 여기서는 올바른이라는 뜻이죠. 올바른, 틀리지 않은. 그러니까 이때 올바른의 반대말은 틀린일 거고요. 틀린 잘못된일 거고요. 틀린 잘못된은 wrong, wrong이죠. 이건 틀린, 이건 맞는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란 뜻도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오른쪽이란 뜻의 반대말은 left,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right 쓸데가 없네. right의 세 번째 뜻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즉시란 뜻으로써 right now 이런 거 있었어. 바로 지금 이런 뜻이죠. right now. 오른쪽 지금 아니고요. 바로 지금, 즉시 지금. 다양한 뜻들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올바른 이란 뜻으로 사용됐다. 오케이. 뭐 동격 어쩌고저쩌고 뭐 대니 그러면 이란 뜻이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참, 전체 보기. 자, 여자의 이름은 웬디고 남자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 어떤 남자애가 웬디한테, 웬디를 부르면서 이 인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얘는 한국애인 것 같아. 그리고 웬디는 외국애니까 이거 이제 한복 입고 한국 부채 들고 있는 인형을 처음 봤을 수 있죠. 외국인이 웬디가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오, 처음 보는 예쁜 옷인데 저거 무슨 옷이지? 뭘 입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한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중이나 한국 전통 의복, clothes란 단어 알아둬야 되겠죠? 참, 같은 말 하나 할까요? clothes. 앞에서 어휘 할 때, 단어 할때한적 있고요. 옷이란 뜻의 clothing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한국 전통, traditional Korean clothing. 한복. 그래서 설명해줘서 알겠고, 그 다음 들고 있는 부채도 전통적인 거, 전통, 한국 전통 부채인지 물어봤고, 그래, 네가 맞다, 라고, 웬디의 말이 맞다라고 남자애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나? 봅시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한국 남자애가 웬디를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인형에 대한 의견 묻고 있죠. 그래서 보이가 먼저 말하죠. 보이가 뭐라 그런다? 웬디, 의견 묻기,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doll? How is this doll? How do you feel about this doll? What do you think of this doll? Okay. What is your opinion of this doll? 그랬더니,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귀엽다라는 것을. 이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옷은 뭐지? 그녀가, 그 인형이, 인형 여자니까, she로 해서, 그녀가 뭘 입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I think it's cute. 대시 생략됐고, I think that the doll is cute. 그 다음에, what is the doll wearing? What is she wearing?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 시제. 그랬더니,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전통, 한복을 해놓고, 한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격의 쉼표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She's wearing, 한복. 한복 설명. 어순주의 업죠. clothes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traditional Korean clothes 복수형이니까 이번에 필요 없고요. s부터 있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설명해줘서 알겠다라고 웬디가 반응하죠. 네가 설명해줘서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나오고요. 그러면 이것은 또한 한국 전통 부채니 또한 역시 also 들어있고요. 네가 설명해줘서 알겠다. I see. Then, is this also 부채 하나니까 a traditional Korean fan. Is this also a 얘 때문에 a traditional Korean fan. I see. Then, is this also a traditional Korean fan? Is this also traditional Korean fan?
라고 했더니,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Yes, you're right. Yes, you're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wrap up 2. 마무리하기 두 번째. 끊어읽기 할때 여러분은 눈에서 형광펜 발사. The phone rings. 전화기가 울린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울리다라는 동사 속에 does 들어있고요. 자, 거리 먼저 얘기하네요. 오케이. Hi, Michael. What's up? 안녕, 마이클.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죠. 전화 건 사람이 마이클이죠. 전화 받은 사람이 거리니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죠. Hi, Anna. 여자의 이름, 남자의 이름 다 나왔고요. Paul and I will go to the movies this afternoon. Why don't you join us? 제안하고 있죠. 예, 안녕, 애나야. 폴이랑 내가 영화 보러 오늘 오후에 갈 건데, 우리랑 같이 함께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기. 거절하네요.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 Why not? 왜안 되는데? Because I have a piano lesson. 내가 피아노 수업이 있기 때문이야. 이유 묻고 답하고 있죠. 요거 두 개. Okay, then maybe next time. 그렇다면 할수 없지. 아마 다음번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오케이. Okay. 그래서, 오케이. Okay. Hi, Michael. What's up? 안부 묻기죠. 무슨 일이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Hi, Anna. Paul and I. 여기 I가 누군지. 오케이. Okay. Paul이라는 전화, Paul인 이 전화상에 제3의 인물이죠.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라는 말이니까 this afternoon.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us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sorry I can't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뭐 다양한 다른 방법들 앞에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생략된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y not 왜안 되는데라는 말인데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줄여놓은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원래 문장. 근데 굳이 원래 문장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왜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Why not? 왜안 되는데? Because I have.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단 여기서는 수업이 있다라는 표현. 수업이 있다. 나는 피아노 수업이 있어. 수업이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수거 외워두시고요. 뭐 여기 이용해서 영어 수업 있다, 뭐 피아노 수업 있다, 뭐 미술 수업 있다 이런 거할수 있겠죠. 어떤 동사를 쓰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n, maybe next time. 다음번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표현. 뭐 then에 대해서는 뭐 뻔하게 알 거고요. 자, 그래서 전화기, 누가 다 묶어보면 전화기가 울린다. 안만 길어봤자 주어가 3인칭 단수 is이 되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 is죠. 그러니까 여기 does 들어있으니까. ring의 뜻은 뭐 반지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리란 뜻도 있고, 그렇지만 울린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 지금 동사로 썼으니까 do가 들어있거나 does가 들어있거나 did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화기 울린다. Hi, Michael. 남자 이름 마이클이고요. 여자 이름 애나였습니다. 이런 거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애나가 전화 받고 전화 건 사람은 뭐 전화 건 사람은 뭐 애나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화 건 사람 마이클이고요. 무슨 일이야? What's up? 오케이. 그래서 뭐잘 지냈어? 요즘 어때? 등의 이런 뜻이죠. What's up? 또는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How are you가 있겠죠. 뭐 뭐가 있겠어요? How are you? 안부 묻는 거니까. Hi, Michael. How are you? 근데 웬일이야? 이런 느낌으로 바꾸려니까. 이거 둘다 안부 묻는 건 맞는데, 무슨 일이야? 정도의 느낌으로. 웬일로 전화했니? 이건 그냥 어떻게 지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는 웬일로 전화했어? 정도의 느낌은 What's up이 좀더 어울리겠죠. 똑같진 않고 비슷한 의미다. Hi, Anna. 안녕, 애나야. 폴과 마이클이네요. 폴과 나, 마이클은 we go 미래 시제.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다 통째로 외워두세요. 영화 보러 가다가 뭐라고요? Go to the movies.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 번 말해야 되겠죠. Go to the movies. 그래서 폴과 내가 안만 길어봤자 위조. 우리가 영화 보러 갈 거야. 언제?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죠. 이게 오늘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us?
이게 누군지 됐습니까? 여기는 누굽니까? Why don't you join Paul and me죠. 폴과 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겠니? 여기 us가 목적격이니까 여기도 목적격 써야 되겠죠. 여기 you는 Anna라는 사실. 너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뭐 하기? 제안하기죠. 아, 제안이 아니고 권유하기네. 유니까 유. 상대방에게는 권유하는 거죠. 자,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다?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우리랑 같이 해야만 돼. 이런 것도 있죠. You should join us.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권유할 수도 있죠.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명령문. Join us, please. 이런 거 넣어줘도 좋고요. Please join us. 또는 join us, pleas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는것 어때가 있죠. 우리랑 함께 하는 것 어때. How about? 또는 what about? Joining. 조심해야 되죠. 동명사. 우리와 함께 하다 어때가 아니고 하는 것 어때인데 하는 것 만들 때 to 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 써야 되고 그 이유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How about joining us? 됐습니까? Okay, you should join us. Why don't you join us? Join us. How about joining us? What about joining us? 이런 것들이 있고요. Sorry,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수 없으니까 I can't join 너희들. 너희들이 뭐예요? You죠. I can't join you. 여기에 you는 마이클 and 누구야? 폴이죠. 마이클 폴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에나는 마이클 폴과 함께 할 수가 없구나. Why not? 왜안 되니?인데요. 원래 문장으로 쓰면 너는 왜 우리와 함께 할수 없니?니까 why can't you? Why can't you join us? 원래는 Why can't you join us? 왜 우리랑 같이 못하는데? 이고요. 이거를 Why not 만 이런 거 말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비슷한 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생략해 버렸습니다. Not도 같이, 아니 can도 같이 없어서 Why not 만 남았죠. Why can't you join us? Why not? 왜 우리랑 같이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수업이 있다라는 표현 통째로 기본 형태 have a lesson이죠. have a lesson. 수업이 있다라는 건 h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have a lesson. 수업이 있다. 그래서 접속사 because 붙였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에서 다 떼버리고 갖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 수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피아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then 그러면이죠 또 maybe next time 다음번에 하자. 자, 등장인물도 좀 많고, 사람 이름도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저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화 건 사람은 누구다? 마이클이 전화했고, 받은 사람 누구다? 애나입니다. 마이클이 애나한테 전화했더니, 애나가 먼저 인사하는 거죠. 안녕, 마이클. 무슨 일이야? 웬일로 전화했어? 맞죠? 그랬더니, 마이클이 애나에게, 안녕, 애나야. 자, 제3의 인물 나와서 3인칭. 폴과 마이클인 나는 오늘 오후에 영화 보러 갈 거다. 자, 뭐 이번 주말에 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번 주말 아니고 오늘 오후라 했어. 오늘 저녁도 아니고 오늘 밤도 아니고 오늘 오후에 뭐 축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영화 보러 갈 거고 또 마이클하고 폴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애나한테 함께 하자고 권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애나는 거절합니다. Sorry, I can't 이러면서 I'm afraid I can't 이런 것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옛날에 I'm afraid I can't 이것도 거절하는 표현이죠.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마이클이 이유를 묻습니다. 같이 못하는 이유. Why not? 그랬더니 애나가 거절한 이유는 뭐 미술 수업 있어서도 아니고 영어 수업 있어서도 아니고 피아노 수업이 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애나는 언제 피아노 수업이 있겠어요?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겠죠. 여기 this afternoon이 생략됐죠. 오늘 오후에 피아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 그렇다면 다음번에 같이 하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영화 보러 올 사람은 애나 빼고 폴과 마이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go to the movies 외우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why don't you join us? 제안하는 거. 제안이 아니고 권유. Why not?
Because I have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만나 볼 준비됐습니까? 예습하고 나서 하라 했습니다. 항상 클래스 카드에 있는 대화. 자, 먼저 전화벨이 울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telephone rings부터 나오죠. The telephone rings. The phone rings. 됐습니까? 자, 먼저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말하겠어? 받는 사람이 먼저 말하겠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 이름은 애나고요. 애나가 그래서 안녕, 마이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죠. 오케이, 그래서 애나가 말합니다. Hi, Michael. What's up? Hi, Michael. What's up? 자, 그래도 마이클이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일단 뭐. 인사하고요. 안녕, 에나야라고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폴과 내가 미래 시제로 영화 보러 갈 것이다. 언제? 오늘 오후에. 오케이, 그래서 하이 에나, 폴 and I are going to가 아니고 폴 and I will go to the movies. 언제? This afternoon. 그 다음에 제안하기. Why don't you join us? Hi, Anna. Paul and I will go to the movies this afternoon. Why don't you join us? Okay, 그래서 you should join us. Join us. How about joining us? What about joining us? 꼭 기억하시고요. 자, 거절합니다. 에나가 뭐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Sorry, I can't. I'm afraid I can't. I am sorry, but I can't. 이런 것도 있었죠. I can't go to the movies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마이클이죠. 폴 아니고 마이클이죠. 오케이. 마이클이 왜안 되는데? Why can't you join us? Why can't you go to the movies with us? 왜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 수업을 언제? 오늘 오후에. Because I have a piano lesson when this afternoon.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면 뭐안 돼, 뭐할수 없지. 뭐 그러면 다음번에 하자라는 표현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then maybe next time. maybe next time 꼭 외워두세요. Okay, then maybe nex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됐어. 대화 파트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